안녕하세요, 만자유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저렴한 가격 대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블루투스 헤드폰 블루디오 T5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 제품을 대략 한 2개월 정도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사운드 퀄리티는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가성비 아이템으로 성공을 했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헤드폰의 경우는 착용을 했을 때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디자인 생각보다 중요하죠. 이 제품은 가격 대비 꽤나 괜찮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디자인은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선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컬러풀한 색상에 메탈 소재가 사용이 되었는데, 특별히 헤드폰 유닛을 연결하는 부분은 무광톤 처리를 했고, 헤드폰 유닛의 경우는 하이그로시 느낌이 나도록 처리를 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꽤나 괜찮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블루투스 헤드폰에서는 페어링 성능도 중요하겠죠. 이 제품은 블루투스 5.0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이상의 성능은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사람이 많은 곳이나 지하철에서 사용을 해봤지만 끊어지는 현상은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았고, 하지만 사람이 정말 밀집된 곳에서는 간간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을 시청을 할 때 싱크가 밀리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영상 시청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싱크가 크게 어긋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 이상의 페어링 성능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제품의 배터리 성능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1회 완충으로 최대 25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었고, C타입 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 데스크탑 등에 연결을 해서 손쉽게 충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블이 한쪽은 3.5mm에 나머지 한쪽은 C타입 단자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착용감에서는 다소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헤드폰 장력은 강한 편은 아니지만 헤어밴드의 쿠션감이 좋지 않은 데다가 자체적으로 무게감까지 있다 보니까 장시간 착용을 했을 때 정수리 부분의 통증이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유닛의 쿠션감은 좋은 편이지만 헤드폰 안쪽으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귀가 조금 많이 불편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헤드폰 유닛이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좌우 구분 표시대로 착용을 하게 되면 귀 뒤쪽 부분에 공간이 발생이 되는 어떤 들뜸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좌우 구분 표시와는 반대로 착용을 해야만 그나마 두상에 맞는 착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휴대성에서도 약간의 의문이 남습니다. 헤드폰은 크기가 있다 보니까 휴대성을 고려하면 무조건 접혀야 하는데, 이 제품은 절대로 접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성은 좋을 수가 없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렇게 헤드폰을 보관하라고 파우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파우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헤드폰을 파우치에 넣게 되면 헤드폰이 밖으로 살짝 삐져나와서 미관상 안 좋습니다. 이왕 헤드폰 파우치를 제공을 할 거라면 조금 사이즈를 넉넉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결정적인 이유는 저렴한 가격 대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제품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테스트를 했는데 그냥 하면 와닿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했던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헤드폰 Q20 제품하고 한번 비교 테스트를 했습니다. 대로변에 나가서 두 제품 모두 다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을 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녹음을 했는데, 녹음 방식은 헤드폰 유닛 안쪽으로 핀 마이크를 넣은 상태로 녹음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신 다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교 테스트 영상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제품의 노켄 성능이 더 좋게 느껴지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앵커 Q20 제품의 노켄 성능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제품의 사운드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좋지 않는 한 앵커 Q20 대비 이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사운드 퀄리티는 과연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중저음 위주의 부드러운 성향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해상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중저음 위주의 사운드가 해상력이 약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먹먹한 느낌의 사운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해서 이 제품은 먹먹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음원 분리 능력은 나름 괜찮은 편이고 공간감은 조금은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화 감상에 더 특화된 제품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앵커 Q20 제품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사운드 퀄리티에서는 앵커 Q20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루디오 T5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제품 과연 얼마에 구매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알리에서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배송비 포함해서 35달러 정도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얘기를 하면 대략 한 4만원 후반대가 될 수 있겠죠. 이 제품 디자인 예쁘고 배터리 성능은 좋지만 뭐 착용감 안 좋고 사운드 퀄리티 안 좋고 휴대성도 안 좋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구매할 바에는 저는 앵커 Q20 제품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두 제품 비교 영상이 되긴 했는데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